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페셜 세션 3의 사회를 맡게 된 임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상당히 중요한 세션인데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조금 잘 하고 있는 그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가 하면 또 후발 주자로서 그 뒤에서 캐치업을 하는 사이언스 파크도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테마는 선진 사이언스 파크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후발 사이언스 파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는 여러분들이 그 발표로 나서 주셨는데요. 에스카프부터 그 대만의 신죽 사례 또는 그 터키의 사례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카프 발표 준비됐나요? 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과학기술 연구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에스캅의 가이드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원하신다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가이드북이 필요할까요? 과학기술 연구단지, 즉 STP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또 어떠한 주요 정책 제안이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STP들이 개발되고 왔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 10년 단위로 계속한 STP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STP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약 543개의 STP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의 숫자이고요. 그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00여 개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STP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대부분 STP가 위치해 있지만 중요한 점은 STP는 개도국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개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TP를 설립을 할 때에는 경제 개발의 필요에 따라 설립이 됩니다. 덜 개발된 경제에서는 산업단지를 보통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함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연자원이라든지 혹은 항구 근처라든지 혹은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경제가 개발이 되면 개발될수록 STP, 즉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설립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연구도 가능하고 인재 확보도 가능하며 환경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설립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반면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모든 STP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 위치해 있는 상당수의 STP는 실패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설립 당시의 경제적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STP는 25%에 불과하고
또 25%는 단순히 부동산 운용만 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50%는 그냥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홍콩 사이언스 파크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특별자치구 정부는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적절한 지출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카베 가이드북은 STP의 역사적 발전을 검토하며 STP를 각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따라서 STP 개발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 이반자들의 참고 문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을 목적으로 해서 기술된 가이드북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상당히 종합적인 가이드북인데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핵심 입주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연구소가 핵심 입주 기업 혹은 연구소가 되면서 STP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ST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핵심 입주 기업 혹은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이들의 입주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이나 연구소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STP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스킬을 갖춘 경영팀이 파악되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경영팀은 단순히 R&D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케팅, 협상, 소통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팀은 계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략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영팀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많은 개도국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STP 주변에 이미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TP 주변 지역에 과학적 기반이 있다게 된다면 입주 기업과 연구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파크 내에서도 사이언스파크 외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STP가 위치해 있는 도시나 지역은 능력 있는 연구자와 기업가들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인 장소여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문화가 해당 도시나 국가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나 중요한데 STP의 핵심 목표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재정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특히나 초기 투자와 벤처 캐피털이 해당 국가나 도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원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지지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며 또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데도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STP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STP를 조성해 놓으면 입주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부족하다면 핵심적인 재원들을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어떠한 정책적 제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STP를 조성하기로 하는 결정은 좀 더 폭넓은 국가 경제, 지역 경제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STP를 개발을 하는 것은 수단이어야 하지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STP를 조성했을 때 어떤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STP 외에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STP를 조성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전제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전제 조건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STP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사회적 유익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북을 통해서 보시면 STP의 성공, 특히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STP의 성공은 보통 국가 정부나 혹은 지방 정부의 직접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STP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세금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경제 발전이 지역 내에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문화적 발전이 있다든지 어떤 사회적 유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STP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는 반드시 측정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큐베이션과 혁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보다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나 기업가 정신과 관련을 해서 때로는 시장 수요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ST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과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책 이반자들은 모든 정책 도구의 장단점을 따져봐서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서 STP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STP는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만 C로 시작되는 다섯 개의 주요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역량, 협업, 컨텐츠, 자본, 소통 이 다섯 가지 C가 되겠습니다. 역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과 비즈니스 역량을 의미합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STP 경영팀과 입주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협업을 통해서 STP 내 외에서 깊이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니치 시장을 통해서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받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같은 경우에는 STP가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기여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합적인 가이드북이 출간되었고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별로 없다면 요약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왕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학 단지가 그 후발 개도국에서는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 에스캅에서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굉장히 세울 때 그 미리 그 준비를 잘 하고 경제적 효과라든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도 우리 또 왕 원장님이신데요. 대만의 그 신죽 사이언스 파악의 그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왕 원장님과는 또 작년 연말에 저와 같이 또 이런 세미나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 원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스파의 회장 영유천 왕입니다. 신추 과학단지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신추 사이언스파크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선진 사이언스파크가 후발 사이언스파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초의 과학단지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1950년대에 설립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탄생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59년 연구 트라이앵글 패크 북캘리포니아주, 북가좌주에 처음에 설립이 됐고 이 컨셉이 60년대에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안티폴리스 사이언스파크 1970년대만 하더라도 27개의 사이언스파크가 전 세계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이언스파크 운동이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덕 또 일본 츠쿠바 과학도시가 선진 선발 사이언스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시 말해 2017년까지 504개의 사이언스파크가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179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2005년의 보고에 따르면 STP의 25% 북미의 STP의 25%만이 성공을 누렸다고 합니다. R&D 활동을 육성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척도면에 봤을 때 25%만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역 간의 많은 도전 과제, 지역 간에 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같은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획 단계가 있고 또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영의 모델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사회 혹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가 하나의 큰 도전 과제이고 인재 육성이 새로운 과학단지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사입니다. 성공적인 사이언스파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UKSPA 협회에 따르면 10개의 핵심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소들이 갖춰져야 사이언스파크가 성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강력한 과학 기반, 정책 환경이 양호해야 되며 또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며 등등의 10개의 총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이언스파크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얻는 것이 새로운 사이언스파크 조성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스파는 리더스 회의를 신흥국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몽골
그리고 2019년에 부탄에서 각각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현지의 사이언스파크 이해 당사자들이 가장 최첨단 경영 사례 또 경영 경험을 굳이 해외 연수 없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추과학단지 사이언스파크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추의 짧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언스파크는 198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수십 년의 성장 이후에 저희 신추는 이제 1375헥타르라는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600개 이상의 최첨단 기업이 입주 기업으로 있습니다. 또한 16만 2천 명 이상의 임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에 연간 매출이 422억 불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런 통계치를 보면 신추 사이언스파크가 많은 기여를 저희 지역경제 또 국내경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대만의 탑10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10개 중 9개는 신추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 성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것을 보시면은 저희 연간 매출이 전체 2020년 GDP의 6%나 차지했습니다. 신추 사이언스파크는 국영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서비스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이 다양한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또 지자체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과학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저희 사무국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다 또 파크에서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학 간의 협업 모델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교차적인 혁신과 기술 적용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생산 가치와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OJT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 기업도 저희 단지에 있는 여러 직원분들에게 OJT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의 직원분들이 매년 OJT를 겪게 되는 것이고 주제는 그리고 또 과목은 미래의 디맨드 그리고 또 업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업가, 미래의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부가 대학 캠퍼스로부터 벤처 팀을 선정을 하고 저희 사이언스파크에서는 무료로 사무실 임대를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합니다. 또한 법률, 금융, 재정, 회계, 기술과도 같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OJT를 비롯해서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 경험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업과 매치메이킹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과 새로운 기업가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혹은 기술 개발을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추가 점점 이제 성숙한 사이언스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의 경험, 개발 경험 또 경영 사례를 다른 사이언스파크와 공유를 하고 우리의 해외 사회, 국제 사회에서의 저희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감비아, 아프리카의 감비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중남미에 있죠.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몽골, 베트남은 역시 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사이언스 파크들에게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스터 플랜, 컨설팅 혹은 훈련 연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는 대만에 특히 대만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신추 사이언스 파크도 역시 남아시아 지역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도도 저희 핵심 포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국제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 글로벌 업계에 많은 변화와 또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언스 파크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또 IMF 보고에 따르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세 가지 주요 팩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2018년에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Made in USA가 미국의 중요한 정책이 됐고 이것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이고 이것이 업계에 가져다 주는 여파입니다. 팬데믹의 격동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큰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도 개편과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 또 구조조정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계 차원에서는 중요한 도전과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 그리고 언택트 경제, 이것이 원격 사무실, 가상 사무실, 또 디지털 마케팅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코로나19에 대두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둘째는 우리 업계의 회복력을 개선해야 됩니다. 업계의 공급망이 글로벌화해서 지역화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생산 네트워크와 운영 모델 역시도 개편이 된 바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여기에 짧은 공급망 그리고 또 로컬한 생산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복리 후생, 소비자와 사회의 복지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학 단지, 다시 말해 사이언스 파크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는 저희 사이언스 파크가 혁신적인 소셜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재활성화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 또 사이언스 파크와 주변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향상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차적인 혁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크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왕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이 지금 이제 후발 사이언스 파크를 설립해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왕 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새로운 환경이 닥쳐오고 있고 또 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서 그 오퍼레이션도 옵터마이즈 해야 되는 이런 여러 환경들이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그 사이언스 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이런 점을 신경을 쓰고 차근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자로는 대한민국의 제주 첨단 과학 산업 단지를 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강충효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강충효입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주 첨단과학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 자유국제도시개발센터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약 1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JDC를 소개해드리고 JDC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개발 역사와 또 토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요 성과와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설명드리기 앞서 제주 자유국제도시개발센터인 JDC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화된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 모두에게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 1997년에는 외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 자유도시라는 개념을 장만해서 자유롭게 인류와 인재, 물류와 서비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국제 도시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텍, 교육, 관광, 의료 분야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부터 국제 표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 자유 도시로 개발하기로 2001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입법하고 JDC를 중앙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이 기관을 통해 제주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기관의 설립은 2002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JDC의 주요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여러 산업에서 선택이 되는데 하이텍, 관광, 교육, 환경, 의료 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설정되면서 이 분야의 인프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JDC는 투자 촉진과 마케팅 활동을 하는 추가적인 임무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JDC는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듀티프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JDC의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JDC는 중앙정부의 국토부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또 한국의 총리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JDC의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전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로서 발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함으로써 하이텍 인프라를 설립하고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이텍 기업들을 위해서 제2의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 도시를 만들어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 교육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4,000명 이상이 4개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저명한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예일, 그리고 기타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진학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4억 8천만 달러를 해외 유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바로 신화단지입니다. 이 신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를 설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종합 리조트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카지노, 워터파크, 그리고 신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는 바로 의료타운 프로젝트입니다. JDC는 의료타운 프로젝트를 제주도 남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및 레저 서비스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099제곱미터이고 개발은 2003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JDC는 이제까지 총 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주로 IT, BT, 에너지 기술, 인 ET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연역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기업 지원 및 운영 관리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이정표들만 살펴보게 된다면 해당 지역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JDC가 2004년에 개발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이 되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JDC는 바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건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현장은 201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업 지원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스마트 워크 센터가 2011년 개소하게 되었고 제7차 아스파 리더스 미팅이 2012년에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제주 혁신 성장 센터가 개소되었고 제주 산업 교육 전환 도시가 JSP 안에서 2019년에 새롭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지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42%이고 산업용 시설은 3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주 혁신 성장센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JDC는 2018년 12월에 본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국토부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JDC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을 맡았고 이를 통해서 녹색 경제를 만들고 보다 많은 디지털 서비스와 보다 강력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하에 JDC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R&D 센터가 제주 혁신 성장 센터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여러 기술적 실험을 하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R&D 센터와 더불어 제주혁신성장센터는 ICT 전환 스타트업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허브입니다. 낭그늘은 사회경제 플랫폼이고 J큐브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고용 매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고용과 관련된 맞춤화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 혁신성장센터는 현지 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한국 뉴딜 관련 스타트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51개 스타트업들이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169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JDC는 최선을 다해 일과 삶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서 JDC, PR 라운지, 스마트 워크센터,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DC는 또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슬라이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JSP는 즉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사이언스파크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부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즉 JSP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JSP는 제주도의 하이텍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어주면서 193개의 입주 기업을 확보했고 전체 매출은 36억 달러로서 전체 제주의 GRDP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00개의 일자리가 JSP 내에서 2020년 현재 창출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 용지가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이텍 산업단지가 제주도에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2의 단지는 2014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85만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총 2,19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제2단지의 주요 투자 분야는 IT, BT, ET 관련 R&D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아스파 국제회의가 제주첨단과학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결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단지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전 세계의 많은 선진 과학단지와 협력을 하면서 아스파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단지를 위해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관리 노하우도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발 사이언스 파크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팀장님, 시간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제주 사이언스 파크가 그 후발 신생 그 주자로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해에는 제주에 꼭 그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발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례인데요. 야신 에롤 박사께서 그 벤처가 그 테크노파크가 이런 과학기술 그 기업 혁신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그 아주 세부적인 그 실행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야신 에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발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시작하면 될까요? Yes, please start. 네, 저는 야신 에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사이언스 파크에서 왔습니다. 저희 사이언스 파크를 2011년
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이스탄불 대학교는 터키에 있어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개 학과 또 12개의 직업학교 또 2개의 학교 내 연구소 4,128명의 교강사 또 28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TC 이스탄불 대학교 12개 학과 6개 직업학교 5개 연구기관 또 1,993명의 교강사진 33,161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1453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언스파크 차원에 있어서도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스탄불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터키에 8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72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16개는 지금 아직 완공 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사이언스파크는 72개인데요. 이 중에 6,800여 개 이상의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R&D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338개 외국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14만 4천 명 이상의 연구위원들 또 직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4만 1천 개 이상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 혹은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110억 이상의 터키 리라의 전체 매출이 발생을 시켰고 이것은 환산을 하면은 전체 수출 같은 경우는 62억 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그리고 이스탄불 대학교 TC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453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또 14,500제곱미터 또 4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9개의 R&D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개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있는 곳에 1192명의 R&D 스태프 직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400개 이상의 R&D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R&D 또 R&D 스타트업 기업들 전체 수입을 보시면은 2020년에 4억 5,200만 리라입니다. 저희 이스탄불 테크노폴리스의 저희 분과별 업계별 분포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IT, 인포매틱스 회사, 또 전자전기 회사, 또 바이오, 화학, 헬스케어, 기계 생산, 에너지 기업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태계에서 찍은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건물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터키의 이런 사이언스파크 생태계 내에는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 요소가 있고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스타트업 회사들 처음에 시드 자금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공사 역시도 스타트업에 시드 자금을 처음에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희 사이언스파크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 소득세도 면세가 됩니다. 또한 저희 과학단지에서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세도 보통은 부과되는데 환경세도 면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스타트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대학, 과학 간의 세 개의 요소가 함께 맞물려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언스파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처음에 개발을 하는데요. 원래는 2000년대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이언스파크 내에서 기술 이전실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40여 개 이상, 터키에만 40여 개 이상의 기술 이전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식 제고라든지 훈련 관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외부 파트너분들과 매치메이킹을 하고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단지 사이언스파크에 이런 기술 이전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슬라이드는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실에서 저희가 또한 학산, 다시 말해 산학협력을 더욱더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을, 교류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홍보 추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이렇게 함께 연결시키고 파트너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실에서 또 다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재권 보호와 라이센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리고 또 해외 특허 출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기술 지원실에서, 기술 이전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테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적정한 파트너를 모색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기업과 정신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서포트를 줘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터키의 과학기술위원회 투베이타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터키 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회 투비타크에서는 BIGG, 빅 프로그램을 최근에 시작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그 연구위원회에서 시드 자금을 스타트업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만 터키 리라라는 투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기업가들 또 스타트업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투비타크 연구위원회에서 2차, 3차 기금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 자금을 통해서 기업가들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누구일까요? 우선은 5개 집단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테크노폴리스에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을 1년 남겨둔 대학 재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 학생도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미 학사,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소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 졸업을 하고 10년 전에 졸업을 했던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연구진, 연구위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2,000개의 IT 관련된 아이디어가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접수받았고요. 그리고 평가 그리고 심사 과정 이후에 60개 아이디어가 2차 라운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60시간의 훈련 멘토링 세션을 제공을 했었고 110명의 기업가들이 투비타크 다시 말해 그 정부 연구위원회 앞에서 PT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40명의 기업가들이 투비타크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사이언스 파크와 마찬가지로 프리 인큐베이션 센터도 있고 이런 보시다시피 인큐베이션 센터라든지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의실 이런 다양한 다목적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가 아이큐브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저희 사이언스 파크에 오셔서 우리가 관련된 정보나 강연, 멘토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2개월, 3개월 이후에 이분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저희가 투자자들과 함께 런던에 갑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첫해 실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뭐 런던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유럽의 다른 벤처 캐피털 또 아시아의 벤처 캐피털 펀드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함께 여행을 갈 것입니다. 아이큐브는 국제 인큐베이션 연구소의 국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IT 기업들을 위해서 훈련, 연수, 컨설팅, 멘토링, 전략 개발 지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파트너십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인큐베이션 기관, 중소기업, 기업가, 그리고 또 과학단지, 사이언스파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Cube에서는 이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멘토십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개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외국의 비즈니스 개발 네트워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서포트로서는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 투자자를 만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아이큐브 데모데이를 이스탄불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되기를 이스탄불과 런던 등지에서 지원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BC 네트워크, 이스탄불 스타트업 에인젤스, IDA 캐피털, KT 포트포이, 보가지 벤처스, 보르사 이스탄불, ACT, DCP, 그리고 지금 이런 오늘과도 같은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VC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받아서 저희가 터키의 기업가 생태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네, 그 야신 에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터키에서 그 이런 과학 기술 단지가 어떻게 해서 그 벤처 생태계라든가 이 역할을 하는지 특히 아이큐브 프로그램과 빅 프로그램은 정말로 빅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는 마지막 발표신데요. 그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의 팀장님으로 계시는 윤현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의 윤현영 팀장입니다. 사이언스 이노페어 세션 3을 통해 만나뵙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 경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 모델, 즉 KTP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연수 사업과 ODA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첫 번째로 한국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과 특징, 두 번째로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KTP 운영 모델 전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과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60, 70년대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70, 80년대에는 역시 중앙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과학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후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6개 시범 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이언스파크의 한국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첨단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여러 기능, 즉 R&D, 창업 보유, 인력 양성, 사업 지원, 생산 기능 등을 한 곳에 갖춘 기술 집약적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테크노파크는 대학 산업, 정부 관계의 제도적, 시스템적 한계를 보완하고 각 지역의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는 각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한국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 빌더, 즉 기업을 위한 공간 조성과 연구장비 개발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 프로바이더입니다. 즉 지역의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컴퍼니 서포터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을 위한 트루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인프라 빌더, 비전 프로바이더, 컴퍼니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한국의 테크노파크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1단계는 혁신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2단계는 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3단계는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업 지원 종합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단계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1998년 6개 시범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고 시범 테크노파크는 지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한 인천, 경기, 충남, 대구, 경북, 광주 테크노파크입니다. 2000년 이후 8개의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설립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 민간 TP로 서울, 경기, 대진, 포항, 대전 TP 등 4개 TP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세종 TP가 마지막으로 설립되면서 현재 17개 시도에 19개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은 크게 지역 거점 기능과 기술 혁신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점 기능으로는 지역 성장 전략 수립 등 지역 정책 기획 기능과 산학 연관의 지역 네트워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기능으로는 포스트 BI 등 기업 성장 지원, 생산 및 판로 지원,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및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19개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킹 허브이자 KTP 운영 모델을 해외로 전파하고 있는 저희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는 19개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킹 허브로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진흥의 주요 역할은 테크노파크의 일견 조율 및 협의체 역할, 테크노파크와의 공동 행사 개최 및 공동 연구, 테크노파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 테크노파크의 성과조사 및 통합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TP진흥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TP진흥에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19개 테크노파크를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TP진흥의 고유 역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이사회 개최 등 테크노파크 협의체 기능, 테크노파크 공동행사 개최 및 공동연구, 교류협력 등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성장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협력사업으로는 지역산업통합시스템 운영, 지역경제동향 발간 등을 통해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글로벌화 사업은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크노파크 글로벌화 사업, 즉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 테크노파크를 대표하여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 모델 전수를 희망하는 해외 지역 혁신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KIC, 베트남 사이공 하이테크파크, 조지아의 지타, 알제리 비자야 대학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해외 사이언스파크와 비교하여 한국 테크노파크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어떤 점에서 한국 TP 운영 모델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부분에서의 한국 테크노파크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테크노파크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TP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예산,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 제정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인데요. 관련 법령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TP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매년 중앙정부에서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평가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평가하여 지역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국형 TP 모델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모델이며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을 위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테크노파크는 서구 선진 사이언스 테크파크와 비교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정착된 특징이 있습니다. 서구의 선진 STP는 정착하는 데 30년 정도가 걸렸지만 한국 테크노파크는 10년 내로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형 TP의 특징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업지원 시스템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KTP 운영 모델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OECD에서는 한국의 산업단지 조성 경험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모델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운영 모두 혁신 성장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 테크노파크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에서는 글로벌 연수 사업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의 경우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고유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개발 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글로벌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TP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 모델 기반 개발도상국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사업과 바이오 헬스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피지능의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수원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TA 사업입니다. 한국 TP지능에는 KTP 모델을 개도국에 보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조지아, 파라과이,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KTP 모델은 산업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산업화 경험 및 산업기술 역량 등 한국의 고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산업 인프라, 해외 원조에 기반한 기술 역량 교육이 빈곤 탈출과 산업 발전의 핵심 성공 요인임을 증명해왔으며 이러한 특징이 개도국의 KTP 운영 모델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켜왔다고 생각합니다. KTP 운영 모델 전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진 방향은 개도국의 수요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KTP 모델 기반의 OGA, 두 번째로 현지 니즈를 반영한 상생 OGA, 세 번째로 수원국과 동반 성장하는 OGA입니다. 세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KTP 모델 OGA란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공유국과 차별화된 ODA를 통해 개도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지 니즈를 반영한 상생형 ODA는 기브 앤 테이크 모델에 기초하여 구현되고 있는데요. 기브는 수원국의 기술력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며 테이크는 한국의 글로벌 생산 기지 구축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동반 성장형 ODA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역량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당국의 산업 발전 자립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KTP 운영 모델 전수에 기반하여 수행된 ODA 사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VIP, 즉 한국 베트남 인큐베이팅 파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KVIP 운영계획 수립 및 한국형 특기 모델 노하우 전파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KVIP 투자기업 및 입주기업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펀더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에 조성되고 있는 섬유테크노파크 사업입니다.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의 섬유 수출 전용 단지인 볼레레미 산업 단지에 섬유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에티오피아 섬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섬유 기업의 현지 생산 거점 마련 및 유럽 북미양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테크노파크의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사업과 태국 KTBI 사업은 현지 많은 기업 지원뿐 아니라 한국과 수원국의 수출 증대에도 기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테크노파크의 특징과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 그리고 KTP 모델 전파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개도국에서 어떤 점에 착안하여 한국 TP 모델을 지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감사드립니다. 네, 윤호연 팀장님 짧은 시간에도 한국의 그 K테크노파크 모델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역사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학기짜리 강의를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20분 안에 다 발표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지만 한국의 그 K테크노파크 모델을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다른 후발 과학단지 그 개도국들과 윈윈하겠다는 정신이 아주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 온라인 상으로 질문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에스캅 그 가이드라인 그 북을 어떻게 그 얻는 거야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아까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고요. 에스캅에서 그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산 그 박사님이신가요? 이란 측에서 그 연락이 오셨는데 그 제주도에 새로 뭐 이렇게 그 거점을 만드는데 무슨 제안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특별한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확인 차원에서 나중에 아스파에서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지금 시간이 벌써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